주권방송 시대의 징표입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직자는 진실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시대의 징표는 오늘의 시대 상황을 성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과 협력한 한국 천주교의 어둡고 부끄러운 실상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천주교의 아내는 광주 대교구 윤공희 대주인님과 정의로운 성직자들처럼 광주 민중의 아픔과 함께한 착한 목자들도 계시지만 살인마 전두환 정권과 손잡은 성직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명암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저는 최민석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원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양래입니다. 5.18 광주항쟁 당시에 서울대교구장이신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양래 선생님 혹시 김추경님의 그 5.18 사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저기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한 구술 녹취록이 있는데요. 예, 예. 이 녹취록에 관련해서 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고 예. 김수환 추기경님의 역할들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아마 2001년일 겁니다. 2001년이나 2002년 사이인데요. 제가 구체적인 날짜 기억은 잘 못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추기경님이나 성직자 광주 항쟁에 관련돼서 그 역할을 했던 성직자들의 또는 평신도들의 그 인터뷰를 담아놔야 되겠길래 그때 이제 찾아와서 추기경님이 막 은퇴하셔가지고 해화동에 계셨어요. 해화동, 네, 바로 그러니까 바로 은퇴하기 몇 년 안 되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당신은 그래도 이제 뭐랄까 여러 가지로 그 뭔가 기억이 좀 총총하실 때 그때 그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이게 묵혀져 있다가 작년 지난해 그러니까 2013년 초에 그 광주 항쟁과 관련한 천주교 증언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 그걸 예. 풀어가지고 다시 재편집한 겁니다.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5.18 광주 항쟁을 최초로 접하게 된 게 어떻게? 윤공희 대주교님께서 그때 그 서울에 무슨 모임이 있어갖고 올라오셨는데 5월 19일 날 오후입니다. 그래서 추기경을 만나시고 추기경님께 이제 그 당신이 봤던 이야기들 내가 그 사제로서 주교로서 그 험악한 현장에 내려갈 수 두려워서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그런 상황을 직접 봤다는 그런 저 말씀을 하셨고 추기경님은 이런 상황일수록 그 유언비어나 비정상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대로 진실대로 그런 이제 상황들을 좀 잘 챙겨놓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조언을 서로 하셨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윤공희 대주교님은 그냥 내려오시고 추기경님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전두환을 찾아갑니다. 아 예. 직접 찾아가는 건가요? 직접 예. 예. 찾아가가지고 그 당신의 말씀에 의하면 공정동의 그 누구야 박정희가 죽었던 그 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만나가지고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더 이상 그 유혈 사태가 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 하는데 그 말을 하러 갔는데 한 시간 있는 동안에 전두환이하고 5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걸려오는 뭐 작전 전화 같은 걸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추기경님이 앉아 계시면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뭐 전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거기가 그러니까 그 전두환의 작전 상황실이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이 전화 받다고 저 전화 받다 하는데 계속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추기경님하고는 거의 얘기가 안 된 상황. 네, 안 되고 추기경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러 가셨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제 그 계속 전화만 받다가 중간에 이제 한 시간 됐는데 아 제가 국방부로 지금 이거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하고는 이제 국방부로 지금 가야 됩니다 하고 일어나서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날을 지냈는데 그 상황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만나려고 한 겁니다. 예, 예.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만났어요. 예. 만나서 이제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합니다. 이 계엄군이 더 이게 사태가 확산되지 않고 또 희생자가 더 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희성 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북쪽으로만 올라오지 않으면 군이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북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수도를 향해서 이 그 뭐랄까 전진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추기경님은 광주 윤대주교님한테 편지를 하나 보내고 싶은데 좀 루트를 마련해달라 하니까 그건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고 또 그리고 그러면 편지가 전달이 됐나요? 그럼요. 그 편지가 저기 그 당시 정명조 전에 부산 주교님이 그분이 군종 신부였는데 허삼수 씨가 그 있던 그게 보안대였던가 봐요. 거기 그 군종 신부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신부님을 통해서 많은 저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중간에 이제 바로 뭐 그 이틀인가 23일인가 4일인가 바로 그 군종 신부 한 분이 그걸 들고 내려와서 광주에서 이제 그 조비오 신부님하고 오병문 전 교육부 장관이 가서 이제 통합병 국군 통합병원까지 가서 그분을 만나서 들고 내려오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그렇게 됐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총소리가 났다고 하니까 이제 글라이스틴을 만나시려고 합니다. 글라이스틴을 만나려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미팔군에 군종 신부를 통해서 해도 안 되고 뭐 이래저래 다 안 되니까 밤중에 이제 교황대사를 찾아가죠. 주경이. 예, 교황대사를 찾아가지고 교황대사님이 이제 또 글라이스틴하고 연결을 해보려고 전화를 하는데 가다가 거기 통화는 되는데 이 글라이스틴하고 직접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밤에 뭐 11시까지인가 그 교황대사관에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제 안 피던 담배도 같이 피시고 뭐 그런 정도로 초조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다음 날 이제 글라이스틴하고 통화를 하게 돼서 글라이스틴한테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좀 미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라. 근데 이제 글라이스틴 말이 전날 밤에 자기가 이 광주 문제 때문에 이제 위컴이었잖아요. 미팔군 사령관이 위컴하고 같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기경님은 20일과 21일 그 시기에 굉장히 그 21일 이때까지 그냥 그 뭐랄까 광주에서 더 그 이런 복합적인 사태가 커지지 않도록 미국 측의 역할이라든가 또 직접 계엄사령관이라든가 전두환이까지 만나서 이제 컨트롤 해보려고 해야지 예를 썼죠. 완전히 그러니까 당대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셔가지고 조정 역할을 지금 하시려고 했는데 네. 그게 완전히 그 자신들의 이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저 분위기만 파악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만들지는 못하셨네요. 뭐 그랬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제 미국 측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좀 더 그 자료를 찾아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 뒤로 이제 최근에 제가 윤공희 대중위원님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너희들이 저 5.18 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제 방관하고 방치하지 않았냐 이렇게 그 지적을 받으니까 비난을 받으니까 미국 쪽에서는 그랬답니다. 광주의 윤공희 대주교님으로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추기경으로부터 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뭘 했는가 이건 안 나왔어요. 들었다까지는 이제 자기들이 그걸 듣고 뭔가 그 대응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뭐 확인이 됐습니다. 그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 성향이 5.18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그거는 본인 증언이나 뭐 네. 주변에 나온 얘기로 보면 그런 유혈 사태는 막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 서울 교구장이 됐을 때 67년 68년 그때를 돌아보면 김수환 추기경은 서울 교구의 모든 신부들로부터 반대를 받았던 소수파였어요. 소수파. 아주 젊은 마산 교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젊은 신부가, 대구 출신이. 젊은 신부가 서울 교구장으로 오니까 그것도 노기남 주교가 이제 거의 강제 비슷하게 나가고 서울 교구는 파산 상태에 있었고 재정 아주 완전 바닥인 그런 상태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들어오니까 서울 교구 신부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뭐 친구분들하고도 그렇게 돈독한 정을 나누는 그런 분도 아니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우리 그 지학순 주교하고도 그런 면을 보이지만 지주교님, 그다음에 윤공희 주교님 뭐 이런 분들하고도 뭐 이렇게 소통도 잘 안 됐었고 굉장히 고단하고 외로웠어요. 그럴 때 지학순 주교 사건이 났거든요. 그 어렵게 한 5, 6년을 교구장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학순 주교 사건이 나면서 젊은 사제들 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된 걸로 보여요. 제가 신부님들 증언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젊은 사제들이 그 원로 사제들 서울 교구의 원로 사제들로부터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김수환하고 하냐 도와주면 안 된다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중근 의사가 절제절명의 위기에 몰려서. 어떤 결단을 했듯이 김수환 추기경도 그런 위기 만약에 정상적인 상태의 교구 운영이고 이랬으면은 어땠을까? 근데 그 당시 처음에 교구장 되고 했을 때 상황이 외따로 몰리고 또 당신 좀 젊었고 그다음에 공부도 사회학을 하셨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정황이 그런 좀 민주화 정의라는 이런 거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89년이죠, 신신부님. 국가보안법 반대 91년인가? 91년. 그런가 할 때 그 젊은 사제들이 김수환 추기경한테 가서 우리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도 좀 해 주시고 국보법 반대한다 해서 미사도 좀 해 주시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안 간다. 아니 사제단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억지로 업혀 나간 거지 내가 내 발로 나간 거 아니다. 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거든. 본인 입으로. 그렇게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젊은 신부님들은 그걸 충격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한 쇼크로 기록들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런 추기경의 이런 그 영남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영남적 사고 이런 거 한계는 벗어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 당시 80년 이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은 굉장히 애를 썼다. 저는 여러 증언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광주 항쟁 이후 그러니까 수습이라 했다. 진압이 된 이후에도 그 추기경께서 그 몇 가지 그 시도를 하지요. 아 항쟁 중이네요. 항쟁 중에 그 윤보선 씨라든가
허정이라든가 천관우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 국가 원로들의 그 시국성명 같은 것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추기경께서 이제 이걸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써보려고 하면은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다 약화시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내용이 별로 없는 그런 성명이 되고 말았고 또 허정 씨 같은 경우는 나는 특정한 뭐 윤보선 같은 사람하고 같이 이름을 쓸 수 없다 해가지고 또 안 써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함석헌 선생하고 글이 몇 분만 이렇게 냈는데 그것도 이 동아일보에 한 줄라고 말았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요. 예예. 예. 그러니까 당신이 좀 뭔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고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면 좋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당신이 주도해서 이걸 해보는데 좌절을 자꾸 맛보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8월 19일 그러니까 1980년 그 8월 19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그때부터 이제 전두환 영웅화 작업이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보면 조선일보 기사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인간 전두환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이라는 제목에서 그 육사 동기생들일지라도 어쩌다 그를 대할 때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암벽을 대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으며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천성적인 그 결단력이 그를 군의 지도자가 아니라 온 국민의 지도자상으로 크로즈업 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이제 전두환을 향해서 이제 모아지는 그 과정에서 그 교회 특히 이제 추기경님을 중심으로 한 한국천주교회의 그 활동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요? 아마 그 저는 이제 뭐 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광주 항쟁만 놓고 봤을 때는 그때 교회 언론이라고는 유일하게 이제 가톨릭 신문인데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문이 그 광주 항쟁을 표현을 한 것이 최근에 뭐 학술 논문에 인용이 된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모든 성직자 수도자는 무사. 무사. 예. 이게 그 하나도 안 죽었다. 예, 하나도 안 다쳤다. 뭐 이제 그런 것이 나왔는데 그런 표현이 지금 이제 그 이를테면 조롱거리가 되고 있죠. 예, 왜냐하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사람이 안 다치거나 안 죽거나 그랬으면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다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을 그 실어주는 것이 그 교회 언론이 서야 될 자리일 텐데 무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그 인용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 교회 공식 언론 아니었습니까? 그걸 인용해가지고 학술지에다 내버리니까 참 그 창피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뭐 저희가 사실 그걸 대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저희가 말할 때 가톨릭 신문이 그야말로 이거 쓰레기 아니냐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광주교구에서 그 더 이상 광주교구에 배포하지 말라라고 했고 가톨릭 신문 지사를 그냥 잠정 폐쇄를 했고 93년에야 다시 이제 열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교회 공식 언론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단지 이게 대구 교구에서 만든 것인데 대구 교구가 보는 시각을 우리하고 달랐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 가치의 등가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신문 기사를 왜 다른 뭐랄까
좀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려고 하는 신문하고 똑같은 가치로 취급을 하느냐. 이건 지금 그 이 뭐랄까 논문의 저자가 지금 의도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나왔을 때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 이외에도 뭐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은 뭐 저보다는 이제 우리 윤 선생이 더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교회 언론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은 세월호에 관련된 기사도 그렇고 그동안에 그 해왔던 가톨릭 언론이 가지는 한계성, 적어도 그 주교님의 동정을 알리는 정도 뭐 이런 한계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의 이런 형태들이 가톨릭 교회의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속적 그 틀이 어떤 틀로서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 이제 우리 신부님은 그냥 교회적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회는 지금까지 집단적으로 옳은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교회 자체가 제도교회가 네, 그럼 순교자들 순교 이후 그다음에 이 뭐야 저 불란서 선교사들 들어온 이후에 교회는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뭐 교회 언론을 접하지를 않으니까 뭐 다 쓰레기인데 쓰는 내용들이 읽을 것도 없고 교구장 동장 네, 뭐 안 봐서 저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집단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 사회 변혁의 사제들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건 천주교 정의교회 전국 사제단입니다. 사제단이 중심적으로 그 활동과 역할을 한 이외에는 교회는 집단적으로 아니면 사제들이 모여서 한국 사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일제시대는 친일을 했고 독재시대는 늘 독재와 같이 야합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언론도 한계적으로 민주적인 언론 그러니까 반독재 언론 형상을 보이는데 미 군정하에서 노기남 주교에게 적산 재산을 불어받아서 신문사를 운영하라 그게 경향신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장면시를 대부로 만들고 싶어서 좁은 정치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장면 때문에 그런 그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당시 가톨릭 15도 그런 식으로 썼지. 대구 교구에서도 장면 천주교 신자고 그다음에 반공이고 그 이해관계는 늘 같이 맞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시각에서 잠깐 동안 그런 아주 저항적인 면을 잠깐 보여요. 근데 그 외에는 늘 반공 뭐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광주 항쟁이 생겼을 당시에는 사제단이 침체기였어요. 왜 침체기였냐면 74년 그 지학순 주교 문제 생기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 석방돼서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사제단 활동을 주교들이 좀 제한도 가하고 억압을 합니다. 하지 못하게. 그리고 76년 3.1 구국선언으로 함신부님 감옥 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석방운동 위주의 기도회와 미사를 하고 있었지 한국 사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침묵하고 있어요. 못하게 막으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주에 윤공희 주교님이나 김성령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던 거고 그다음에 사제단 활동을 중심적으로 열심히 하셨던 몇몇 신부님들 아까 말씀 나왔던 양홍 신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와중에 광주의 진상을 알리겠다고 하셨다가 감옥 그 감옥도 아니지 보안사 새끼들한테 강제로 잡혀가셔서 고초를 겪고 계셨고 그러니까 천주교회에서 한국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룹이 상실이 돼버린 거야. 전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집단적으로 표출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주교들은 그런 사제들을 모아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항거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우리가 맞서서 싸우자라고 다른 교구는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돈키호테식으로 김수환 추기경만 나와서 자기 혼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언론 정치를 하러 다닌 거지. 그 집단으로 대항해야지 김수환 추기경 개인의 저항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가톨릭 서울 교구가 광주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 이런 학살이 자행되면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하게 했어야 된다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또 막고 있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사제단 활동에 좀 제약도 가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저런
활동들이 교회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구 교구는 적극적이었지. 적극적인 게 장면 씨가 이제 그렇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 가톨릭의 대부가 필요한 거야. 정치적으로. 그걸 서성길 주교가 이효상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효상이 박정희 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 그 정치적 역량을 계속 강화해가는 역할을 대구 교구는 하고 싶은 거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는 대구 교구의 군사 독재 정권과의 야합. 이거는 강하게 드러나 올라오고. 그다음에 다른 주교들은 사제단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신부님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지 주교들이 권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잠복돼 있고. 그러니까 누가 광주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 얘기를 바깥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 김양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발언밖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건 교회가 지금도 반성을 저는 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신부님들이 지금도 좀 살아 계시지만 북에서 온 분들 아주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북에서 오신 분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단견이지만 일단 제 우구심은 북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어. 신자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신부 수녀들은 사그리 다 내려왔어. 왜 내려왔을까? 왜 내려왔을까 이 사람들이? 난 친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문제에 봉착하니까 처음부터 북에서 독재 정권을 지금처럼 1인 독재 체제를 만들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처음에는 민족 문제 해결하는 거였단 말이야. 민족 모순을 해결하는 거. 친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그건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안에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반공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북에서 오신 분들은 친일 문제를 떠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교회 안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에 광주 항쟁의 문제가 생겨난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다들 그러면 이제 정부 협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계 침입이나 남침의 우려가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당시에 언제 드신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런 걸 겪은 분들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회에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의 의견이 주도적인 분들이 그분들이었으니까. 교회에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지 않았나. 조금 저 그 내용을 보충하고 뭐 수정이 된다면 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저는 뭐 저 잘은 그분들의 성향은 잘 몰라요. 뭐 지학순 주교님도 북에서 오신 분이고 윤공희 대주교님도 북에서 오신 분이고 예. 그런데 이제 나는 윤공희 대주교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니까 이제 아는데 그 북에서 이제 사실은 뭐 민족 문제를 이렇게 우선적으로 다루고 또 교회에 대한 그 압박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거기에서 윤공희 대주교님이나 지학순 주교님은 그쪽 그 평양교구에서 일단 신부님 평양교구 소속으로 돼 있던 신부들은 그 현 자리를 지키라고 했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되는 이제 부재도 못 받고 그랬던 사람들은 이제 내려가서 남해에서 공부를 더 해라 지금 저 주교님이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남하를 하게 됐다 49년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제 배출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전에 이 남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제 생활 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그런 이 그 당시만 해도 교회의 일종의 그 뭐 명령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틀에 있어서 오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분들한테 이제 내부적으로 있는 부분은 뒤에 부분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산당들이 교회를 이제 핍박한 것이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내가 볼 때는 틀리지 않은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스스로 내가 이 뭐랄까 그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내려온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거다. 그리고 추복에서 돌아갈 때도 역시 이제 여기에서 어느 본당으로 가라고 해서 우리 윤대중 님도 거기 가서 미사를 하루 지내고 다시 이제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교회의 체계 안에서 움직였을 것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 그렇죠. 예, 예.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주교님들이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함께 논의할 때 그 당대 그 교회가 사실은 일제 시대를 거치고 그다음에 6.25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근대화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80년 5월을 맞이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전 단계는 사실은 아니 그거보다 그, 개별적인 성향으로 내가 친일을 했다 안 했다라는 거는 항변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자체가 그건 피할 수 없지. 교회가 친일했지. 자체가 친일을 했고 그다음에 그 프랑스 선교사들 중심으로 나중에 방인 주교 나온 건 노기남 주교 때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교들이 프랑스 사람들이고 그렇지. 그 사람들이 앞장서 제국주의에 동조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집단적으로 교회 한 가톨릭에 대한 그런 부정적 시각 이게 이제 많이 작용을 미쳤을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우리 윤공희 주교님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인 성향은 따로 다뤄야 하는 문제인 거. 그래서 이제 크게 기점을 좀 잡아야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조직적으로 한국 사회가 친일을 했다고 하는 건 뭐 우리 그 인정하는 부분들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 친일은 신자들의 친일이나 사제들의 친일이라기보다는 주교들의 친일이었죠. 그리고 주교들의 명령권 안에 있는 가톨릭 교회가 친일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정의구현 사제단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부와의 관련해서 이제 불이한 정권의 정면으로 저항하는 교회의 모습이 정의구현 사제단을 통해서 시작됐고 그것이 이제 80년 광주를 거치면서 불이한 권력 앞에 이제 정면으로 그 맞서는 부분들이 이제 광주 교구 안에서 이제 연출이 됐다고 그러니까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김수환 추경이 제대로 활동을 하시려고 했으면 우리 윤공희 주교님처럼 사제들도 모으고 그 사제 총회를 통해서 이게 집단적으로 우리 서울 교구의 입장은 가톨릭의 입장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거를 저항 또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그 74년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집단적으로 안에 내재돼 있는 거야. 그 폭발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활용하지도 않고 활용할 생각도 안 했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아쉽고 그다음에 김성령 신부님이 전한 그런 메시지를 외국에 그 일본에 전하지 않습니까? 예. 전하는 게 어떻게 전합니까? 결국은 사제단 신부님들을 통해서 김성령 신부님 받아서 사제단을 통해서 나가거든. 예? 그러니까는 지도자들의 문제. 아까 이제 우리 김양래 선생님 지도자 뭐 최 신부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제가 겪은 한국 사람들 어느 나라든 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지도자는 희생과 헌신이라고 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많이 알고 이러는 것보다 그 자기가 같이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자기가 보여주는 희생과 헌신이라고 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이고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사람들은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그 당시에 주교님들은 그런 헌신 개인적으로 이룰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 김양래 선생님 내가 부탁을 받았어. 뭔가 부탁을 받아서 우리 교회의 신자들이고 사제들이니까 우리가 미션을 받았단 말 대리인이야. 그래서 내가 신성국 신부님한테 김양래 선생의 민원을 해결하러 가요. 그러면 내가 가서 얘기를 할 때 누구 입장이어야 됩니까? 김양래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면 뭐예요? 김양래는 나쁜 사람이야. 윤원일이한테 부탁한 거라고. 그리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가서 중재도 하고 잘하려 그래. 그건 난 멋쟁이로 남는 거야. 교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친 거는 자기 대리인이 되라 그랬어. 자기의 대리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대리인이라고 그랬어. 복음에서. 근데 우리 주교님들은 그 당시에 광주 시민의 대리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서 대통령한테, 장관한테, 어? 계엄사령관한테, 야, 니네 이렇게 하지 마. 그 새끼들이 안 합니까? 그러기로 작정하고 총을 쏘려고 작정하고 군대를 동원한 놈들이고, 그거를 몰랐, 말이 안 되는 거지.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도 그렇고, 뭐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도 하겠지만. 비판을 이제 할 수도 있죠. 방금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그 부분은 저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논리로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으로 이제 그 추기경님이 나중에 이제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하신 게 이제 제가 들었는데 당시는 이제 이를테면 그 교회 지도자로서 또 다른 이런 그 광주 같은 상황이 서울에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지요.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뭔가 강하게 발언하는 부분에 굉장히 주저했고 몇몇 사람들하고 그 정보를 이제 뭐 그 당시 정평 정의평화위원회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그분들도 그런 걸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로서는 이제 다양한 정보를 가질 수도 없었겠지만은 이 당신이 걱정한 것은 강하게 발언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고민을 했었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본인은 어떤 게 바람직하게 우리 사회를 위한 것인가 하는 고민은 분명히 하신 것 같아. 근데 그게 나중에 그 부산미 문화원 방화 사건 해결하는 시점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임수경 방북 사건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 예? 쟤들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뭐 그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근데 대안은 안 찾았어. 그러면 변명이라는 거지. 나는 그 똑같은 얘기를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동일한 증언을 김수환 추기경의 동일한 증언을 듣거든. 예? 그러면 아 속상한 거지. 그러면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드러내 개시라는 게 뭐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제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수도자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해서 드러냈어야지. 드러냈어야지. 그게 두려웠으면. 그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반복해서 사시는 동안에 해. 더 많은 사람의 피해자가 생길까 봐. 그러그러한 문제가 또 생길까 봐. 똑같이 얘기하셨다고. 다른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증언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의 개인적 경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김양근 선생님 자꾸 이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적 사랑의 입장에서 그 더 이상 피해를 갖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한다면 실제로 본질적 의미에서 교회의 역할은 불의한 권력에 저항해서 총을 쏴면 총을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불의한 권력 앞에 항 그 저항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사실은 그 자부적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보세요, 신부님. 김근태 선배가 고문을 받을 때 85년에 그 고문을 받을 때 여러 사람을 이러이러한 허위 사실에 공모했다, 가담했다 하고 그 얘기를 하게 하려고 했어. 근데 지켰어요. 그걸 지켰어. 그래서 고문을 받았어. 예? 그 허위 증언을 받아내려고. 지학순 주교님이, 지주교님이 양심선언을 하고 감옥을 가셨어요. 가실 때 왜 양심선언 하셨어요? 왜 양심선언 하셨어? 내가 강압에 의해서.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예. 믿지 마라.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가는 게,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진실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함신부님도 감옥 가실 때마다 잡혀갈 때마다 각오를 하고 가셨어.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떤 억압을 가하더라도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해오면 이거 양심성찰을 해야 된다. 고백이다 이거. 그 사람이 고해한 거다 나한테. 사제로서 나 이 얘기 할 수 없다. 그리고 들어가서 처음에 본인은 조사받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셨대. 내 증언이 내가 하는 말이 제3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이면 사제적 양심으로 나는 얘기할 수 없다. 그거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그 다음에 고해성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발설할 수 없다. 그건 내 목을 쳐라. 예? 그리고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도 안 하셨어.
못했어요. 신문 안 하셨거든. 추기경도 난 그랬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사제적 결단이 필요했는데 안 하셨거든. 안 하셨거든. 자기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었어. 근데 안 했잖아. 그리고 변명은 그 얘기로 하시는 거야. 또 다른 광주의 유혈 상태가 생길까 봐. 또 다른 박종철이 생길까 봐. 에? 그러면 그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추기경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풀어가야 하는데 이게 워낙 강하게 조직적으로 교회의 본질적 입장에서 그 불의한 세력에 저항하지 못했다는 게 한계라고 하시는데 나름대로 그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 많은 부분들이 공감하셨고 감동하셨고 그 이후에 추기경님이 국민적 지도자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데는 방금 얘기한 본질적 측면 안에서도 있지만 또 심정적으로 백성들을 감동시킨 점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지점에서 좀 더 조금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방금 윤 선생이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서 이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이를테면 그 서울교구 사제단이나 그런 좀 특별한 그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합의를 좀 끌어내고 또 그 사제단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이제 그 뭐 지금으로서는 아쉬움 또 그런 방법이 참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은 제가 공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추기경님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사실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물론 성직자가 어디까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항상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자세로 산다고 하면은 참 좋겠죠.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그 폭력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기도 하고 그때 잡혀간 신부님 중에서 양홍 신부님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무차별적으로 맞아버렸든지 나중에는 이게 그 심리적으로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야 이렇게 하다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 당신 감방에 와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그려보는데 이것이 그 그려졌다가 없어져버리고 그려졌다가 없어져버리고 그냥 완전히 머리가 백지 상태처럼 그런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당신은 그 두려움을 넘으니까 평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 당신이 하느님 부재의 체험이죠. 네, 아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표현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막 가자마자 이랬다는 거예요. 이 새끼 신자들 권육을 빨아쳐먹어서 뱃돼지가 나온 거 봐라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뭐 또 그냥 막 군대식으로 그 발로 차고 패고 하는 무차별 폭행을 해버리고 그 뭐요 그 이런 PT 체조 같은 걸 하는데 바닥에 당신 땀이 바닥에 흥건히 젖어볼 정도로 이렇게 시키니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뭐 차라리 총을 쏴갖고 맞아보면 그건 이제 그 순간인데 이거 계속되는 그런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기 그 심리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폭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온 분들은 그 뒤로 그걸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그런 모멸감이라든가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사실 극복하신 분도 있고 그 모멸감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려고 쳐다보지 않은 분도 있고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걸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추기경님께서는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뭐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비교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신이 그 이를테면 좀 괴로웠던 집단적으로 아까 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의 이제 이를테면 바람이고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고뇌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해오면서 이제 또 마찬가지예요.
성직자니까 이제 그 자리에 가지 못했으면 하는 거, 이 사람들을 빨리 구해내는 방법이라든가 덜 다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약간 저희들이 볼 때는 뭐랄까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 이제 초기에는 사실은 쫓아가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단판 짓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였고 그랬지만 그 이후에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안타깝기도 했고 아, 추기 형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실 일이 엄청 많을 텐데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생각도 또 동시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월호 상황에 국민들이 아이들 죽어가는 것들을 눈에 뻔히 보고 생중계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부모의 증언 중에 하나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좋은 아이, 그리고 정말 그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충분히 지원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물 속에 있는 아이에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 하나의 끈, 희망의 끈은 이제 국가의 힘이 우리 아이들 구해줄 거라고 믿었겠죠. 아주 굳게 믿었죠. 예, 예. 그런데 이 국가 권력이 우리 아이를 버렸다. 이제 내가 국가를 버릴 차례다. 네.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좌절감과 절망감과 분노와 함께 엮어졌을 텐데 김수환 추기경님 당신의 그런 고백들이 사실은 그 추기경님의 고백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력감. 당대의 5.18을 겪으면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강주 시민들의 무력감 체험들이 있었죠.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무력감을 극복하는 방식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진행됐었는지 요것들을 좀 정리해 가면서 얘기를 좀 풀어가죠. 제가 이제 좀 우리 윤원일 선생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데 그 지금 우리 5.18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전두환 정권과 우리가 좀 협력하고 야합한 천주교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고 싶은데 그 전두환 그 신군부가 이제 정권을 찬탈하고 국가 보위 입법 회의를 만들어서 이제 그 위원들을 하는데 그 종교계 그 천주교 신부가 두 명이 조창기도에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보위, 위원입니다. 국가 보위 아 예, 국가 보위 입법 회의의 위원인데 두 명이 천주교에서 이제 거기에 위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한 사람은 전달출 당시 그 대구 매일신문 사장 신부 그리고 대북교구 이종 신부 이종흥 이 사람은 나중에 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중앙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은 신부였는데 그 이 전두환과 이 대북교구 그 어떻게 그 서로 협력 관계를 맺었는지 예. 그러니까 전 신부는 이제 갈 때 매일신문 사장이어서 언론계 몫으로 국가보위 입법위원이 되어 그 다음에 이제 이종웅 신부는 종교계 해서 가요. 근데 최소한 다른 교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지. 근데 안 했죠. 못한 게 아니라 참 안 했지. 근데 대구 교구는 서정규 주교가 두 사람을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매일신문이 굉장히 작은 신문이에요. 아주 마이너한 신문이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승만 시기 뭐 이럴 때는 굉장히 강한 톤으로 독재를 비판하고 했던 언론이었어요. 그 경향신문, 매일신문 아주 유명한 신문이었다고. 그러면 이제 언론통폐합을 하잖아요. 언론통폐합을 할 때 영남일보를 매일신문에 귀속을 시켜요. 뺏어서. 그래서 그냥 거대한 지금 같은 매일신문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도 좀 쌓고 이렇게 돼.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전두환 시기에 이 골프장 이게 803 골프장이 대통령 내인가 사건이었어. 내인가 대통령이 허가를 해줘야 골프장을 할 수 있는가. 설립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전달 주신 분 이제 조카 중에 사업하는 분이 803에다가 골프장을 하겠다. 에.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서 전달출을 움직여서 그 내인가를 받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 들어가 있는 그 거기가 국립공원 해도 되는 아주 좋은 산이에요. 그 산 안에 골프장을 만든 거야. 예? 그거를 전신부가 전달출이 전두환한테 해서 허가를 받아서 골프장을 해준 거지.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대구 교구 걸로 돼 있어요. 교구 걸로 재단 교구 재단으로 돼 있어. 교구 재단이 지금 골프장을 운영하는 거지. 그렇죠. 아주 수입원이 그쪽이 대단하겠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개인 거였어요. 개인 거 자기 조카 거야. 조카 건데 그거를 전달주 신부가 강탈을 해가. 뺏어가. 뺏어가는 과 재판하고 뭐 이런 데서 뺏어가는데 그때 이제 그 처음에 서정길 그다음 이문희 주교로 넘어오면서 대구 매일신문하고 교구가 거기에 투자를 했다라고 허위 증언을 해요. 이건 개인이 투자해서 골프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받은 거지만 교회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 골프장을 뺏어가니까 그거 못 뺏어가게 이제 전신부하고 대구 교구하고 이렇게 싸움하는 데 제가 끼어들어서 그분 편을 좀 들어주러 한 10년 다녔어요 거기. 대구를.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문서를 그렇게 썼어. 이문희 주교가. 이 자기네가 투자한 걸로 한 거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거를 뭐 경황청에도 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재판에 져서 주식이 51대 49로 되고 전신부 하나도 안 내고 51이 된 거지. 그다음 저희 들어가서 싸움을 하고 횡령 고발 뭐 이렇게 하니까 전신부가 그거를 교회에 줘. 50%를 대구 교구에다가 실제로 넘겨요. 넘기고 이제 뭐 싸움하기 싫다 이거지. 아니 싸움이 자신이 없어진 거지. 자기가 못 막아내니까 교구가 막으라고 교구에 조직적으로 막 감옥 보내려고 우리가 작정하고 붙었거든. 벌금 800만 원을 맞았어. 근데 벌금 800만 원이면 징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횡령 배임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달라고 대구 교구에다가 부탁을 한 거지 이문희 주교한테.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주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주식을 그쪽에 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구 교구하고 싸움을 한 10년을 하고 이제 청산하고 다 끝났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전체 교구가 제가 이제 그 대구 교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부님.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싸움을 할 때 2006년, 2005년 무렵에 2004년 이럴 때 전국의 사제가 한 4,000명 정도 되더라고. 그때 만약에 신부님이 어디 계셨으면 제가 보낸 시민의 신문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제가 5번을 보냈어. 기사로. 그거를 통짜로 썼어. 이렇게 있으면 4면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 이걸로 통짜로 5번을 썼어. 시민의 신문에서 대구 교구의 문제 그다음에 이 골프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구 교구로 주식이 넘어가고 있는지를 5번을 써가지고 그 5번을 사천부 그다음에 수도회 관련 기관 학교 사그리다 한 6,7천부씩 보냈어. 5번을. 그런데 한 사람도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 실망. 엄청 실망하시겠네. 수도자건 수녀건 어느 기관이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도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대구 교구 신부들한테 다 보냈을 거 아니야.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때 느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 이거 도둑놈 집단이구나. 어떤 교회의 도둑놈 집단이다. 아니 사제단 신부님들까지도 이거 저한테 시킨 분들이 사제단 신부님들인데 그 몇 분 싸우자 쫓아가서 싸운 분들도 있어요. 그 몇 분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 네? 이거 드러내야 되는 일이거든. 드러내서 대구 교구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용기 있는 몇 분 신부님들 계세요. 나를 그이 가라고 보낸 신부님은 함신부님이야. 가서 도와주라고. 이문희 주교한테 가서 내가 따지니까
야 안 주두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주주총회 하는 데 가서 전신부하고 한번 싸워서 이 사람 편을 들어줘 하고 간 게 10년 싸우게 된 거야. 거기를 간 게. 그 신부님 때문에 갔지. 근데 나머지 어느 한 사람도 대구 교구 신부들 그다음에 지금 교구장 하고 있는 조주교님이 그때 사무처장이었어요. 예? 신신부님 몇 년 선배야 조신부님이? 6년 선배께요. 그지? 예. 내가 가서 만났어 사무처장. 만나가 신부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이문희 주교 한 마디도 나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신부님이 말씀만 한 마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불법적으로 재산을 이렇게 갖고 안 된다. 대신 우리가 기부를 하겠다. 교회에 대구 교구에 기부를 하겠다. 그게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좋습니다. 소유권 문제 이거 가지고 더 다투지 말고 정리합시다. 그럼 교구에 내가 기부하겠다. 서약서도 갖고 오겠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조신부님 얘기가 나는 밥 먹으면서 그 얘기 못해요. 사무국장도 만났어. 사무국장은 신부님보다 한 2, 3년 선배였을 거야. 이영 뭐 무슨 쫓아다니면서 교구청 신부들 다 만나서 당가 신부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한 사람도 반응을 안 보여. 누구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나만 맨날 교구청 가가지고 그 사무처에 있는 비서들만 나한테 욕먹는 거지 맨날. 아 이게 우리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구나. 이 문제가 나는 꽃동네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저게 문제가 있으면 신부님들이 얘기를 하셔야지. 예? 청주교구 신부들 자기네가 얘기를 해야지. 주교한테 항의를 해야지. 안 하잖아. 안 하고 다른 데서 엉뚱하게 얘기를 하게 만들어. 진짜 아 이게 공범이지 뭐. 공범이지. 공범이잖아요. 그래서 대구의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가톨릭 전체의 문제다. 아 이게 또 사제단 신부님들이 고민했던 한계구나. 젊은 신부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이제 다들 많이 은퇴하셨잖아요. 근데 젊어서 그런 용기 있게 가서 신부님들한테 얘기하고 하면은 아까 얘기 이종웅 신부나 이런 사람 구국사재단 만들어가지고 구국사재 그 지금까지 내려오잖아 박홍이랑 뭐 이 손병도 이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치 참여하지 말아라 정치는 누가 합니까 바티칸이 하는데 각국의 대사관 다 만들어서 내보내고 신임장 주고 받고 하고 정치는 고위 성직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아 이게 구조적인 병폐구나. 어? 그런데 이제 그나마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건 젊은 신부님들한테는 사회 변화에 대한 영향도 많이 미쳐졌어. 사회가 다원화되고 하면서 아 개성도 뚜렷해지고 뭐 이런 어? 인권이나 뭐 사회 문제에 대한 현상 스스로 자각하는 이게 많이 생겨났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74년에 만들어진 사제단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40년을 유지하면서 아 우리 젊은 신부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 신부님들을 좀 묶어내서 그런 교회의 불이나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통로나 구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하지만 곳곳에 일어나는 현상들 보면 이번에 뭐 우리 그 부정투표 부정선거 선거 이런 거에서 교구에서 신부님들마다 이건 사제단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신부님들이 성명서 내고 미사 시국미사 하시고 하는 거 보면 아 이제는 많이 변했다. 만약 지금 광주 이런 학살 같은 그렇지, 문제가 그렇지. 생기면 이제는 아니라고 나 확신해. 확신해요. 하지만 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정화하지 않고 바깥에 나올 수 있을까. 어? 그래서 근데 아주 긍정적으로는 많이 바뀌었어. 진짜 좋아졌어. 교회 변화의 문제는 다음에 좀 이렇게 더 짚어보기로 그렇죠. 하고요. 실제로 그 자본과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교회가 자유로울 때 사실은 예언자적 그 소명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정 정도 가톨릭 교회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자본으로부터도 아주 자유롭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끈 앞에서 실제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예언자적 소명을 충실히 다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 불의한 권력이 광주 5.18의 상황에서는 일정 정도 그 목숨 바쳐서 함께 불의한 세력에 저항했던 아주 중요한 그 예언자적 모범을 보였던 사건 관련해서 오늘 아주
깊이 있게 얘기했는데 다른 쪽 얘기를 탁 치고 들어오니까 또 한편으로 그 점도 아무튼 우리가 함께 숙고해야 할 중요한 몫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아까 우리 김 선생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중요한 사건들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자료로 만들고 제가 40주년 사전은 40주년인데 진짜 막말로 하자면 신부 새끼들 너무 게을러. 게을러? 아니 그 학교 다니면서 있잖아. 7년 8년씩 공부하면서 논문 한 편 제대로 쓴 사람이 없냐. 아 내가 진짜 영성을 사제적 영성 사제단에서 뭐 좀 찾아보겠다. 이 사람들 선배들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을까? 왜 자진해서 그냥 편한 길을 냅두고 갔을까? 논문 하나 없어. 진짜 기록 하나 정리된 자료집 하나 없어. 에? 아 그거 이제 아 이건 이제 신부님 우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 그래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양래 선생님 마찬가지지.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가 이게 어디가 있었겠어? 교구청에 있었지. 어? 정평이 위원장들 가서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런 헌신적인 신부님들의 삶 현대에 와서 했던 거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거 공부하고 전하고 전승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다. 나 말고 그렇죠. 신부님들 이제는 몇천 명이야? 이제 한 5천 명 되나? 반성하셔. 그 우리 신부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대를 고민하지 않고 그 우리에게 안주한 안주된 삶을 살고 있고 또 신부라는 게 신분을 보장받으면 모든 게 다 보장되거든요. 모든 생활 보장, 직업 보장.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 그 현실에 서민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 이것과 동떨어져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 문제 제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좀 따끔한 질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 사례만 말씀드리고 우리 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그 5월 18일 그 광주 학살이 그 이제 시작됐는데 그날 그 광주 대건신학대학 일부 교수들이 광주 송정리의 제1전투비행단에서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5월 18일 광주 항쟁 예, 주일날. 주일날. 그날 제가 80학번 1학년이었는데 우리가 그날 그 자정에 그 공수부대 계엄군들이 학교를 진입해서 이제 그 학교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다음 그날 이제 9시 미사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귀가 조치됐어요. 이런 그 시대에 어떤 그런 사회 혼란 또 우리는 올바른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신부들 근데 제가 대구 대교구 신부입니다. 제가 그 신부님들이 골프를 치러 가서 골프장에서 즐겼습니다. 근데 해필은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냐? 1992년 제가 공군 군용신부로 광주 비행단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가봤더니 그 홀 인원 기념패가 거기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 학장 신부님 이름이 홀인원 기념패 적혀 있는 거예요. 5월 18일 날 홀인원 하신 기념으로 제가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 민족의 아픔 또 시대의 아픔과 동떨어져서 살았는지 그 대구 대교구가 전두환 정부가 협력하고 야합한 것이 우리 교회의 부끄러운 칩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았는가. 정말 한없이 부끄럽고 또 반성할 부분입니다. 한국 천주교 역사를 보면 진정한 복음을 살았고 용기를 가지면서 신앙을 고백한 시대는 초기 박해 시대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얻은 뒤에는 한국 천주교에는 권력에 붙어서 특권 종교로 변했고 이제는 기득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정치 권력과 손잡은 기득권 종교로서의 한국 교회는 복음적인 활력을 잃고 순교 정신마저 상실하였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교회로 이제는 복음과 동떨어진 교회로 변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의 순교 시대로 돌아가 진리와 정의를 사는 교회로 부활해야 합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와 세월호 참사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불의하고 비극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선포하려면 교회는 순교자들이 걸었던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난한 민주들과 함께하지 못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